마지막 먹힐 리스트. 모짜렐라 까르보 하나요? 치즈 폭탄이랑 네? 데리야끼랑 안심 칠리 뭐 세 개 주세요. 돈가스에도 이름이 있다는데요? 다 달라요. 10개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늘 아래 똑같은 돈가스는 존재하지 않는다.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다는 노원구 돈가스. 우와. 메뉴판에 돈가스 종류만 무려 30가지나 된다는데요. 사장님이 애호가신 것 같아요. 여기는 약간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돈가스 같은 느낌이에요. 여기 있는 거 반은 먹어봤는데 올 때마다 새로운 메뉴들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거 먹어야 돼서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집인 것 같아요. 신상이 있으니까. 30여 가지의 메뉴가 궁금해서 또 찾게 된다는 이거. 10개 이상은 먹어야 단골 소리를 들으니 노원구 도장깨기 맛집으로 유명하다는데요. 혼자보다는 둘이, 둘보다는 셋이 왔을 때 더 이득. 아, 단골들의 원픽도 정해져 있답니다. 골고루 시켜야죠. 매콤하거나 달달한 칠리 돈가스나 매운 걸 안 좋아하시면 까르보 돈가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돈가스계 에디슨이라 불리며 돈가스 연구를 멈추지 않는다는 사장님. 지금껏 개발해온 돈가스 종류만 무려 천여 가지. 365일 메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중계동 돈가스. 그냥 먹어도 맛있는 돈가스를 취향껏 골라 먹을 수 있으니 자주 와도 질리지 않는다는 이곳. 얼마큼 맛있어? 여기 안 가보고 말하는 거는 정말 그 사람은 돈가스 매니아라고 볼 수 없어요. 말 그대로 돈가스 연구소. 사장님의 열정이 튀겨지는 건 중계동 이색 돈가스였습니다. 익숙해서 끝.